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성 출신 김진아님을 모시고 개성의 마지막 이야기, 이번에 탈북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게 개성에서 대한민국에 오는 걸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나 아니면 어떻게 왔나? 아, 그렇게 정말 단 몇 분 동안에 단숨에 넘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013년도에 그때 당시 탈북을 하면서도 탈북의 탈자도 모르다가 남조선에 간다는 것도 모르다가 그렇게 우연하게 왔습니다. 저는 2013년? 네, 우연하게 정말 15,000리가 되죠. 그렇게 돌아서 그 어느 쪽으로? 저 이제 우리 흔히 탈북자들이 오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왔어요. 괴산 쪽으로 올라가서 탈북했나? 네. 아이고, 강 건너뛰듯이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탈북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없었어요. 네. 탈북을 하면서도 중국에 와서까지도 심지어 저는요. 나는 이제 다시 조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럴 수 있지. 개성이면 충분히 그러지. 근데 개성 굿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분들도 뚜많이 있잖아. 아, 그러니까요. 저희 영웅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말 맞다나. 정말 이제 유전자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오창성이도 그렇고. 어쨌든 집을 떠난 계기가 있었으니 탈북 길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겠나. 네. 근데 집은 어떤 계기로 떠나게 됐나? 굉장히 이제 말을 하자면 긴데, 제가, 입당을 하겠다고 백두산 성군청년발전소라는 데 지원을 했어요. 자원진출을 해서 개성시여단 방송원으로 지금 갔던 계기가 있었어요. 백두산에. 개성시에서 모어진 돌격대 방송원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길 갔는데, 먹는 게 한심했어요. 못 먹겠는 거예요. 돌도 씹어 삼킬 정말 20대, 30대 나이들인데 삼수새끼 밥은커녕 감자도 없어서 못 먹고 거기에 소금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1년도에.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먹고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약에 중국을 간다는 그걸 알았을 때 탈북한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 당시 결정을 했을 거예요. 저는 무언가 이렇게 삐리 닦고 지금은 그 즉시에서 행동을 해요. 이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탈북의 탈자도 몰랐었고 제가 3일 만에 거기서 내려오게 됐어요. 돌격대 나간 지 3일 만에. 돌격대 나갔다가 3일 만에 다시 개성으로 왔다. 이 작심삼일이죠. 이게 완전. 저는 거기서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그런 땅은커녕 못군 살아야 되겠다. 죽은 정승 산 개만도 못 알아버리죠. 그치. 예, 이제 그래서 진짜 그렇죠. 잘 먹은 사람은 때깔도 없다 그러잖아. 죽어도. 아니 행복은 살아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근데 이게 거기 나가서 굴 속에 지금 600m였어요. 그 깊이가. 거기서 방송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돌마대라도 하나 더 전화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서 안전시설도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낙반이 지고 이러는데 정말 내가 그걸 봤을 때 야 저기 깔리게 되면 저게 제가 아니었고 나였으면 어떻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나 그 사람이나 운명이 뒤바뀌기는 다 거기서 거기다 종이장 한 장 차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는데 돌격대 잘못 갔구나. 그렇죠. 뭐 입당은 무슨 입당이냐. 입당은 둘째치고 살아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는데 중국을 간다 하게 되면 갔겠는데 몰란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저는 한 달 동안 걸어서 개성까지 왔습니다. 기차 못 타고 도망쳤나? 그러니까. 도망쳤죠. 청년 돌격대에서 탈주범이 되고. 도망을 쳤는데 기차를 타려면요 계속 단속이 심해요. 아, 증명서를 뭐고 다 있어야 돼. 증명서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 이거 아무 이유 없이 그 다니게 되면요 이게 그 일할 사람이 그렇게 맞아. 너 돌격대지 딱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그땐 젊은 건 다 돌격대도 고등학교니까. 네, 발뺌을 못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런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개성시에서 그렇게 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영해든 불영해든 지금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지금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집까지 며칠을
며칠을 걸었나? 1800리인데요. 1800리인데요. 거의 2000리도 넘겠죠. 얼마나 뱅글뱅글 돌았겠어요. 저선 피하느라고. 네, 저는요, 순전히 이제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나침반이 있어요. 내비가 있어요. 지금 말마따나. 전 지금도 내비 없으면 서울바닥에서 옆집도 못 가요. 본능이 모든 말초 신경을 다 깨워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모든 잠재력, 모든 숨어있던 무의식까지 다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정말 밤중에는 이제 별자리 보고 이제 남향을 잡았고 나뭇가지 뻗은 거 자연 그렇지, 통나무가 되면 나뭇가지를 보고 길면 남쪽 짧으면 북쪽 하면서 잎사귀 작으면 북쪽 넓으면 남쪽 이렇게 한번 왔어요. 그렇게 잡으면서 와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김책 단천 그쪽 다 거치면서 왔어요. 제가 길쭉. 근데 거기 아오비령 고개라는 게 있는데 오르면서 30리 내리면서 30리더라고요. 정말 거길 가는데 마그네 샤크리 공장까지 제가 다 밟았어요. 거기 무학 검덕까지 그거 다 밟으면 아이고야 나도 그 지역은 다녔어. 그래서 길바닥에서 제가, 자고 못 제가 가면서. 근데 그 두 번을 딱 거쳤어요. 언제 거쳤냐면 내려가면서 거치고 올라오면서 개성으로 내려가면서 거치고 다시 개성에서 이제 탈북하면서 거치고 근데 제가 이게 걸친 계기가 이제 내려가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이발 기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옷에 뭐에 다 팔아먹고 제가 혼자였으면 혼자 입시장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슬하에 또 이제 뭐 어중이 떠중이가 많이 딸렸어요. 같은 도망꾼들이. 네. 더주꾼들이. 개성 애들인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어리숙하다 보니까 도둑질도 못해, 뭐 이제 어떻게 날치기도 못해 하니까요. 항병제 들이다 놓으면 노인 반 그저 그 반내미야, 반내미 그냥 반내미야, 반내미.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다 부은 거야, 부종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난 살이 쪘나 했는데 소금을 못 먹어서 부종이 온 거죠. 뭐 이렇게 꾹 누르니까 여기가 쑥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고. 어머,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도 도망가고 도망가고다가 제가 사실은 기차를 탔었어요. 근데 기차를 탔다는 게 그 배감이라는 것을 타서 해산까지 나갔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개성행을 타야 되는데 이게 이걸 잘 못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지하철을 뺑뺑 돌잖아요. 카테오 해산에서 다시 배감을 타는 그걸 타고 배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잡혔어요 제가. 아이고. 그래서 제가 걷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망을 쳐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그 걷기를 시작했어요. 진짜 뭐 이건 천리길이 아니고 진짜 몇 천리길이 됐어요. 18,000 180리 1800리면 뭐 걸었어요 그걸 다. 걸어가지고 개성까지 딱 내려가니까요. 옷을 제가 두 배낭을 진짜 다 일본산을 가지고 얼마나 쨍쨍했겠어요. 금장 사해가지고 다 옷만 사입었는데 무슨 야전복이요 무슨 복이요 하면서 다 이제 그 전투복 이런 거 다 사입고 이제 한 벌짜리 정말 멋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먹었어요 제가 싼 가격에. 한 그릇에 바꿔먹고 그러면 내려왔겠구나. 꽈배기 내가 하나에, 그렇게 다녔거든. 꽈배기 하나에 옷 한 벌 집어줬어요 제가. 그걸 꽈배기 하나 사면은 그러니까 옷 다섯 벌 집어주면요 다섯 개를 사면 하나씩 나눠먹는 거예요. 가면서도 내가 아마 내가 왜 이것들까지 책임을 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중에는 모자라서요 제가 이게 벌써 무학 쪽에 가니까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 이발을 해줘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다 이만해요. 야, 깎지 못해서. 예, 산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면서 거기서 언감자 얻어먹고 보리쌀밥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요. 또 충족을 시키고 이제 에너지를 채우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발을 하면서 먹고 내려갔어요. 개성까지. 제가 하나 있으면 먹고 산다. 근데 나 혼자면 이롭잖아요. 이게 달려 식소리 달려 있으니까. 아니 저게 혈육이길래 내 친구길래 뭐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개성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아 북한 가면 진짜 그래. 야 정말 고향에 개도 반갑대나 진짜 그게 불쌍해서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죽지 말아야지 그렇게 새파란데. 우리도 북한에 살 때 저 어디 어느 지역에 다른 집 갔다 같은 도 사람 같은 네 사람 만나면 야 이 그저 그 자리에서 친척이 돼버려.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 네. 원래 우리나라 민족이 그 지방주의가 참 센 것 같아요. 정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우리 엄마는 왜 뒤지지 왜 왔냐고 또 이런 심각한 말을 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저는요 참 되는 게 없는 게 아버지 엄마 말을 참으로 죽어라 안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안 들었는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미안해서요. 아버지 엄마 소리만 나오면 울어요 제가. 그래서 눈시울이 그렇구나. 근데 집에 가서 부모님들도 기가 막혔겠다. 아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 그럴 바에 시집이나 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시집이에요 시집은.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우리 동생 소식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소식이 왔는데 군대 나간. 예. 강원도 고성군 구읍리. 하, 그 새파랗고 그 크던 애가요. 가니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얘가 11년도에 편지를 썼는데 12년도에 온 거예요, 이게. 그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 그 아시다시피 선생님 그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책 보고 이렇게 원주필 보면요. 이게 욕심이 되게 나요. 공부하던 사람이 돼서 그런지 또 이게 되게 욕심이 나는 게 이걸 보면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도 못 썼어요. 이렇게 누런 종이에다가 아버지 저 정말 아픕니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편지 연기. 네. 근데 작년도 봄에 쓴 게 이게 올해 가을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게 살아있을까 긴가민가 하면서도 2009년도 그때 화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유, 돈 와주 휴지 쪼가 그다 그렇죠. 개성도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개성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도. 그래서 막 돈이 뭐 100대1로 다 바꿔주고 그러다 보니까 없던 거예요. 어떻게 집안에 온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모아야 지금 내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걸 들고 갔어요. 가니까 진짜 하얀 백포자박이 씌워져 있는데 애가 진짜 옛날에 얘를 이길극자라고 지었어요. 예, 그래서 이길극자라고 해주는데 맨날 지구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막 너무 몰라 보겠더라고요. 이제 뼈에다 가죽만 씌워 새타고 애가 여기 빡빡 갖고 무슨 막 헌데딱지 같은 게 막 있고 근데 우리 동생이라고 안 그랬어요. 저는 이게 근데 이름은 얘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 그걸 보고 아버지 빨리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조국의 마치 몸은 살아도 죽어도 자기 운명이라고. 그 말이나 돼요? 그 앱에서 막 이제 XX 새끼가 나와요. 막 제가 원래도 욕지를 잘하는데 막 그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끝까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에 뭐에 다 가져갔는데 그걸요 그냥 지가한테 주고 그 나오면서 보니까요 지장을 다 찌그래요. 거기서 본 거 말하지 말라고. 발설하지 말라고. 예. 네, 근데 이제 뭘 하다가 죽었게? 아, 곰. 그냥 육군이었는데요. 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집에서는 그래도요 얘한테 맨날 닭꼬매 토끼꼬매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거 이제 못 해줘가지고 애가 그렇게 됐네. 얘가 그렇게 되고 이제 걔는 죽었어요. 그냥 그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저는 그러고 나왔거든요. 아버지한테 왜 아들이었나? 아버지한테 왜 아들이죠? 우리 집안에 지금은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자식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는데 아버지를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13년도 봄이 접어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계속 술을 먹으면서 저를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 술상을 마주하게 되면 쟤 좀 우리 집 며느리를 드자 그러면 그래 그러고 술도 마시고 그 시집 보내려고. 예. 근데 그 저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너 내일 상견례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 싫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뺨을한테 갈기는 거예요. 근데 갈기는 것도 완전 우리 아버지가 좀 이게 막 체구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손이 밥솥 뚜껑만 해요. 그거 갖다 빡치는데 이게 진짜 별지가 팍팍 도는 거예요. 빡 돌아다 보니까 그럴 바에 나가 죽어. 진짜 자라면서 너무 억세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 없이 밟히고 그러는데 제가 부러지질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안 부러졌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죽으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편지 한 장 딱 써놨어요. 내가 이 나이 돼서 정말 이렇게 새파랗게 돼가지고 나가 죽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집안에 그 아버지 자전거를 빌려서 금 돈 있는 걸 싹 다 드러냈어요. 진짜 나쁜 짓을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들고 나오면서 돈 그때 당시에 80만 원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북한 돈. 네, 그리고 이제 금을 18g 정도 가지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16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일본산 자전거인데 그걸 드러내고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도 두 대를 잃어버렸어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집안에 진짜 한 번도 장녀로서 좋은 일을 못했는데 아무튼 아버지가 또 빡치게 논다고 뚜껑까지 열리게 논다고 하니까 그 복수를 나름대로 복수가 그거였어요. 그거의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 해줘서 됐을 건데 그렇게 극단적인 걸 선택을 하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노라고 하던 애인데 거기서 쪽팔리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저기 집에는 집도 나왔어 하게 되면 그 가출을 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집에서도 그동안에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었지만요 그 집을 내놓고는 밥 먹을 데가 없었고 그 집 내놓고선 잠잘 데가 없었어요. 그 남이 집에 가면은 그것만큼 이제 창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요 집에 창고에 있을 망정 남이 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쟤네 집 딸은 정말 아버지 엄마한테 바르게 교양받아서 저렇게 자랐어. 이렇게 말을 들을지언정 맞으면서 술주정비 이런 말을 못 듣고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나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을 아주 떠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떠난 게 이제 개성을 해서 이제 그 금천, 토산, 평산을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화, 상원을 해서 강동으로 지나왔어요. 그래서 뭐 타고 걸어서? 자전거 타고요. 증명서 없이. 네, 증명서도 아버지가요 다 찢어버렸어요. 다 이제 그 가지게 되면 어디 또 나간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맞다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가겠다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너는 10분 만에 튄다고 남쪽으로 이러셨어요.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도전적이고.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요. 꺾이지 않는 혼이니까. 그게 감에서 보니까 제가요 거의 200리씩 달렸어요. 하루에 자전거를 타고. 참 신기한 게 그 자전거가요 좋긴 좋더라고요.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그 자전거 빵꾸도 안 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달렸는데. 네.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요 제가 어디로 갔냐면요. 성천으로 해서 평안남도 성천군. 네, 김책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 살던 김책. 단천으로 이렇게 단천. 가로질렀어요. 쌤. 함남도로 직접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면요. 고기 내려올 때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개성에서 내려올 때요. 정말 양잿물도 없어서 비누를 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랑 그 제가 초코파이를 그때 가져갔는데 그 하나라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시계를 차고 왔네요. 이 시계를 그때 단천에 맡겨놨댔어요. 선생님 이거 북한 시계예요. 제가 저한테 유일하게 남은 제 난실난실한 시계인데 시계를 유독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 시계도 맡겨놓고 단천에다 그때 빵하고 바꿔먹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보다도 찾아갖고 오겠다고. 네, 쌀 그때 중학교 때 200kg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진짜 그 인사가품을 두메산골 화전민들한테 막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 21세기에 두메산골 화전민이 웬 소리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요 그걸 다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이라도 맛보이고 싶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문명이 있고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 산골까지요. 근데 이제 거길 가는 동안에는 지금 산도 많잖아요. 북한도. 그렇지. 나름대로 원시림도 있고. 올라갈수록 더 많지. 원시림도 있어. 진짜 원시림. 진짜 원시림이 있는데 거기서 어둠을 맞이해야 됐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그냥 이제 이런 마대쪼가리 하나 깔고요. 그 이제 6월의 날씨는 참으로 춥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누웠는데요. 너무도 이제 막 서러움이 밀려오는 게요, 선생님. 그냥 하늘에 별밖에 내 편이 없고 아버지 엄마도 나를 이렇게 막 나가서 나가라 그러고 내 딸 아니라고 그러고. 아버지 엄마 의도대로 안 하면 너는 그냥 내 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고 난 그냥 난 진짜 아버지 엄마가 옛날에 말하기를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이게 진짠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매몰찼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슬퍼서 그냥 울고 그랬는데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계속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인사하면서 내가 일했던 그 배감이라는 데를 다시 밟아봤어요. 밟아보고 싶더라고요. 1년 이후 2년 이후가 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1년 반 만에 거의 이제 밟아봤는데 그 모양 고꼴이죠. 당연히 다시는 보기 싫었어요. 해산으로 나와서 그때 삼지연으로 온 거예요. 제가 근데 삼지연의 무봉초소라는 데서 제가 딱 걸렸어요. 선생님 해산장에서 자전거 팔고 돈 다지고 대기집을 잡아서 대기집에다 짐을 놓고 제가 돈 그냥 몇 푼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 나왔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말을 들으니까 말투가 완전 다르니까 야 이거 남조선년 여기 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떠들어 대는데 계속 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저기서 개성에서 백두산에 왔다가 이렇게 휴가 갔다 오는 길이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맞대만 하는 거예요. 그 명단이 있냐 하니까 있어요 그때. 아이고. 안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그럼 너네 귀찮을 때 와서 얘 이송해 가라 이렇게 됐어요. 귀찮을 때가 네 명이 왔어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거기서 버리차 타고 해산 장마당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 기차를 타고 이제 배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있으면서 저 그때 당시 이제 그 딱 잡히니까요 월경 하려고 그런대요. 중국 가려고. 중국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 말을. 그런 순간에 전혀 생각도 아예 없었는데 중국을 뛰려고 그러지. 월경 하려고 그러지. 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나 뛰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규철 때가 왔는데 그렇게 살 길도 있구나 그 순간에 깨쳤구나. 그게 아주 막 머리에 착스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규찰대가 왔을 때도 가만히 있었고 규찰대가 저를 호송해서 지금 해산역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밥 먹자. 그래서 제가 간식을 엄청 많이 샀어요. 거기서 간식 사고 이만큼 끓여놓고 이제 식탁에 딱 놓고 국수 한 그릇씩 놓고 먹다가 나 화장실 좀 갔다 그래요. 변속관 좀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가래는 거예요. 얘들은 아니니까. 네. 짐을 놨으니까 얘가 설마 도망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은 다음에 제가 튀었어요. 거기서 그냥. 그 튀어가지고 제가 숨어있다가 대기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때 해산이었어요. 거기가. 아, 거기가 무슨 동이었는지 저는 이제 그 지명을 잘 모르겠어요. 짧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 몰라요. 저는 개성밖에 아무래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우리 대기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중국도 드나들어요. 야, 여기 사람들 중국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니? 이러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요? 제가 그러면요. 그럼 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그런 거니까 야, 우리 옆집 애들도 이제 내일 모레 갈 차례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 언니들 어디 있어요? 그 집을 갔어요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주패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놀자고 그러니까 누구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 네 여기 뭐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히트거리더라고요. 같이 주패 뜨자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주패를 놀이를 좋아해요. 막 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다 이제 돈을 잃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제 돈을 놀아주면서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우리 며칠 있다 가야 되는데 돈 좀 마련해가지고 노자 좀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니까 친척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좀 같이 갔다가만 오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은 대어 양?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맨날 그 언니들하고 주패를 치면서 놀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언니들 것까지도 돈 되겠으니까 돈이 정말 많았죠. 그때 자전거 파니까요. 자전거 팔았으니까. 80만 원 팔고요. 금을 그때 갖다가요. 12만 얼마에 팔았어요. 아이고야. 예, 1g당. 그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같이 노자는 내가 되겠으니까 먹는 거랑 근심 걱정 말라고 먹을 것만 한 배랑 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가니까 전화 다 해놔가지고 할빈에서 차량이 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우디가 와 있더라고요. 저 올림픽 그거잖아. 근데 근데 그때는 몰랐죠. 아우디가 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저는 이제 할빈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했어요. 너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대한민국을 동경해서 탈북한 게 아니라 네 그 저게 네 생활이 그 아버지 그 분노한 처신 때문에 순간에 헷가닥 돌아서 네. 거기에 반항하는 심정으로 쭉 이렇게 달려서 이제 200리 달려서 그다음에 또 할빈에 갔다 대한민국에 왔는데 네. 잘 왔다는 생각이 들지.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그때 당시 넘어갔을 때도 20대가 나에게 주었던 정말 운명의 시각에서 정말 최절정의 가장 값진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람의 운이 다 있어. 간절히 기도하며 폐지랄 담에 그냥 대한민국으로 뛰어지 뛰어지 정리를 못 오는 사람 있고 얼떨결에 뭔가 분노가 치밀어서 시계에서 바람같이 오는 사람 있고 와서 깨치는 사람 있고 북한에서 깨쳤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운이 참 요지경이요. 제가 정말 보니까 운이 참 따랐고 하나님이 이게 다 그렇게 너는 거기 가서 살아라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물주가 매 사람한테 메워준 무게는 다 달라. 네. 그 꿈새를 하늘은 아는 거야. 이게 네가 사랑을 받는 것 같아. 그 여기 와서 이 다음시 저게 개성이 바라보는 곳에 가니? 가지요. 강화도랑 가니까요. 외갓집이랑 다 보여요. 우리 외갓집도 보이고 정말 거기서 막 맹이 캐고 막 그러던 것도 보이고 조개 잡고 거기서 개잡이를 많이 했어요. 이제 추석 때가 되면 개를 잡으면 이제 밤중에 막 이제 등불을 켜놓으면 이렇게 하고 있고 개들이 바삭바삭바삭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풍경도 보이고 용산리가 옛날에 의포리라 그랬거든요. 막 그거 다 보이고 이제 풍덕리를 비롯해서 다 도원리라 했어요. 옛날 이름은 도원리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다 보이는데 또 이제 도라산 쪽에 가게 되면요. 대학 때 나와서 거말이 뜯기던 생각 그게 막 나는 거예요. 농촌지역 나가서 네. 이게 쭉 그쪽을 보면서 술은 무지막지하게 마셨지만 충성심 하나는 대적 같았던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있나? 많아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런 말도 나와? 많이 나와요. 제가 그게 많이 보면서
그게 이제 딱 올라가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기 우리 아버지 있겠는데 하는 생각 들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밤이슬을 받고 있을까 하면서 있고 아 나는 한국 사람들이 참 이제 부모님들한테 엄마 사랑해 존경해요 낳아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뭐 어떻게 조금만 적어도 미안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못한 거예요 나도 같아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감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배워본 적도 없어 사랑합니다는 오직 수령과 전사 사이만 있는 단어로 우린 다 배우고 자라고 그러니까요. 세뇌돼 있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보지는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나는 저 세상에 다 보냈어 그게 난 제일 꼭 후회돼 아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남북이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면은 저 북한 사람들 여기 와서 정말 복지 혜택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금 부천대학교 사회복지 이제 4학기째 다니고 있어요 이제 복지를 배우면서 아 우리 아버지 엄마도 지금 늙었겠는데 정말 그렇지. 늙어서 지금은 60이 가까워 오겠는데 50이 다 넘었어요 엄마가 53세고 이제 아빠가 55세인데 아 지금 그러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엄마 이제 늙어서 누가 케어를 할까 아들 딸을 나누시긴 했는데 저 진짜 너 정말 못돼 처먹게 자랐다 이런 말은 못 들었어요 바르게 잘 자랐다 이런 말은 그래도 드문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 엄마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부모가 너한테 선물처럼 물려준 품성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부모님들로부터 또 나왔고 그렇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효도는 하려고 보니까 이미 멀리 이제 간격이 너무 멀어졌어요 이제 막 그리움만 이제 하염없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흔적으로 남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 네. 너는 꼭 갈 거야. 그래도 너는 그 저게 판문점 쪽에 나가서 그쪽 대한민국 딱 북쪽으로 끝자락에 가서 고향이라도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그게 또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위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예, 이렇게 사람이 운은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올 생각이 없다가 어느 날 헷가닥 돌아서 이게 진짜 만장같이 나라를 돌고 대한민국에 찾아와서 천당에 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북한에서부터 깨치고 대한민국에 가겠다고 그렇게 천신만고하고도 못 오고 감옥에 잡혀가고 사라진 영혼들도 많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대와 나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고 앞으로 꿈이 뭐니? 앞으로 꾸며 넌 프루트도 잘 불고 잘하지 못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는데 저는 꿈이 굉장히 큽니다. 최종적인 거는 이제 복지타운 거 복지타운 같은 걸 하고 싶고 노인 요양 복지타운 같은 걸 하고 싶고요. 거기서 이제 1차적인 거로는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고 입을 것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게 주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술로서 이 모든 걸 케어하고 즐길 수 있고 이런 걸 해서 예술 부문 활동을 지금 활발히 하고 싶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우리가 이 자유라는 걸 이렇게 맛보니까 이렇게 달콤하고 정말 이것이 없은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겠는가 이게 너무너무 많이 느껴지고 해서 안보 교육 쪽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활발히 활동을 할 거고요. 이제 예술 활동을 좀 많이 전폭적으로 할 겁니다. 저는 뭐. 김일성 조석한테 똑똑히 보여주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생기배를 준 그런 이 중생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복지 활동도 할 꿈을 키우고 네. 예술 활동에서 그 정말 자기 자유의 마음을 담아내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내고 네. 그렇게 해서. 사회를 케어하는데도 이바지하고 그걸 잘 준비했다가 북한에도 가지고 올라가고 자유화된다며 네. 그 항상 우리는 할 때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돼 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대통령님들이 사는 이 나라에 우리가 북한을 더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알아갈수록 5천만이 북한 문제의 김일성 족속의 생명의 시계는 그만큼 짧아진다.
네. 나는 이렇게 먹거든. 이 선에서 우리 서로 기대고 너처럼 사슴처럼 기대고 한번 가보자.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예, 예, 개성 이야기. 저 김진아 씨하고 한 개성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